예, 오늘은 이렇게 야채 잡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싹 모조리 꺼내서 이렇게 조금 남은 걸로 다 이렇게 썰어서 볶아 가지고, 예, 당면이 조금 있길래 당면을 간장하고 저기 식용유에 그 물에다가 이렇게 끓여 가지고는 이렇게 바구니에다 일단 받쳐 놔요. 그리고 이제 당면이랑 볶아놓은 야채를 같이 버무려 가면서 이렇게 막 볶으면서 후추를 조금 끼얹어줘요. 왜냐면 여기에 어묵이 좀 들어갔거든요. 어묵을 좀 썰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계란 지단 부친 것도 있을 거예요. 예.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면은 조금 들어갔어요. 전신만신에 다 야채 투성이요.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. 그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도 대파고, 또 이렇게 노란 거는, 노란 파프리카, 빨간 파프리카, 그리고 계란 지단, 그리고 어묵,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또 보이는 거는, 대파도 대파지만은, 오이를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뜯은 게 남아가지고, 예, 소금을 절여서 볶아놓은 게좀 있었어요. 예, 그거 좀 곁들이고요. 양파도 볶고요. 그래서 참기름 좀 넣고, 예, 통깨 살살 뿌려가면서, 후추 조금 뿌리고요. 예, 그리고 야채 볶을 때 맛술을 조금 넣고 볶았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간을 맞춰가면서 간장을 좀 넣던가 또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막 버무려주면은 아주 맛있는 야채 잡채가 되겠죠. 예,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있는 조금 짜투리 남은 야채를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. 예, 그래놓고도 다른 이제 그 시장 본 거를 거기다 넣어야죠. 예,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싹 꺼내가지고 썰어요. 채 썰어요. 그래서 볶아가지고 당면 있으면 당면 넣고 당면 없으면은 그냥 요 자체로 그렇게 해서 볶아서 간 맞춰서 먹으면 좋아요. 예, 저는 여기는 마늘은 안 넣고요. 후추하고 맛술로 이렇게 잡내를 잡아줬답니다. 간장 넣고요. 올리고당 조금 넣었어요. 왜냐면 양파도 단맛이 나고. 예, 이렇게 해서 계란 지단 부친 게 있어서 같이 넣어서 아주 맛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. 예.